기억력에 대한 딱 그건데 박시안님이 무대에서 가사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? 공연 중에 웃음이 터져서 실수한 적도 있는지 궁금해요. 라비 씨는 어떻게? 저는 그렇게 많이 틀리는 편은 아닌데 저는 보통 근데 틀릴 때 그렇게 러시아 스타일로 미안해요 혼자 붙여가지고 러시아 스타일 그렇게 많이 그렇진 않는데 보통 저는 이제 틀리면 이제 다른 단어를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못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저도 그러니까 계속 뱉고 있으니까 다른 단어가 그냥 채워져서 지나가지는 랩이라서 그런 경우가 좀 있고 멈추면 티 나니까. 네, 그래서 저도 개사예요. 근데 개사. 네, 저도 틀렸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. 개사 많이 했어요. 근데 완전 크게 터진 적은 제가 예전에 오랜만에 하는 노래를 데뷔 초 때 했던 노래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럼 연습을 했는데도 막상 올라가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하다가 중간에 뭐야? 라고 그랬어요. 진짜요? 이렇게 하다가 뭐야 이러죠. 그때 팬들은 엄청 웃었죠. 팬들은 오히려 그런 거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. 침새로 그냥 침새인 것처럼 넘어가지고 너무 티났어. 뭐야 그게 안 돼.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저 같으면 약간 그랬었을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저도 약간 좀 개사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네, 저는 예전에 발라드 곡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를 부를 때 저한테 가사가 너무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뭐 이렇게 그런 가사도 있는데 가사 자체가 저도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아예 모를 정도로 너무 어려웠었거든요. 그래서 계속 부르면서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가사가.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닌데 이제 좀 가사를 개사를 어느 식으로 하냐면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이거면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죽어가 뭐 이런 식으로 티가 안 나게 좀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1절 2절을 바꿔 부른다던가 뭐 이렇게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. 노래 실력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. 팬분들은 아시는데 네. 개사를 좀 티 안 나게 정다운 님이 맞아요. 개사 전문 여가수 1위 에일린 님. 진짜? 네, 저 진짜 많이 하거든요. 개사 전문. 근데 제가 저는 의외로 가사 절대 틀지 않습니다. 단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어요. 진짜요? 비결이 개사 이상해요. 저는 예전부터 안무 그 예전 거 있잖아요. 다 기억할 수 있어요. 진짜요? 진짜. 우와. 이상해요. 우와. 잊고 싶은 잊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. 너무 막 생생히 기억나니까 근데 안 잊혀져. 가사가 너무 생생히 기억나. 모든 가사가. 그리고 저는 예전에 부럽다. 중학교 때 작품 순서까지 기억나요. 무용했을 때. 진짜요? 약간 좀 소름 돋는데. 전 이것만 그래. 대사도 그래. 대사도. 무서운데. 대사도 제가 닌자 세신 2008년도에 찍었는데 그 대사 지금도 기억나요. 아 정말요? 네, 똑같이 기억나요. 오 마이 갓. 와.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부럽다. 잊고 싶은데 안 잊혀져. 형이 그때 집중한 것들에는 진짜 기억력이 엄청 좋은가 보네요. 그런 거 같아요. 집중해서 뭔가 완전 연습을 많이 반복했던 것들은 잘 안 잃어버려요. 아 맞아. 근데 한번 알기까지가 오래 걸려요. 저는. 정말 오래 걸립니다. 네.